그럼 이제 지금 부정선거란 문제가 네. 이게 어떤 사람은 참 가볍게 여기고 네네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건 일로 여기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우리가 이거를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지 알고 계속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우파 유튜버들이 돈 때문에 이런다. 고인팔이. 네, 코인팔이. 근데 노딱 때문에 돈 벌지도 못해요. 저 차라리 그냥 나 정치 배제하는 게돈더 벌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지금 녹화 되는 건가요? 거대한 범죄와의 지금 싸움이지 이게 범죄자.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범죄자를 잡고 지금 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제 끝나게 생겼고, 쟤네들은 그걸로 해서 장기 집권 독재를 해서, 이제 나라를 이제 말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아먹는 거지. 예. 네. 아,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나온 거지. 이건 지금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뭐, 좌우 떠나서 지금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이 네. 선거란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기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만일에 이제 삐걱거리면은 네네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와 그 투표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뺐었다는 건 이건 국가를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렇죠. 네, 주권을 국가 그 찬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나라가 지금 뺏긴 거예요, 우리나라. 나라가 이제 뺏기고 거기에 중국과 연관이 지금 돼 있다는 지금 증거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게 또 이제 중국인이 투표에 지금 왕창 참가를 하고 개표에도 지금 참가를 했다는 정황들과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뭐. 이미 주권도 지금 뺏긴 거예요, 주권이. 이 나라가 지금 거의 다 우리 뺏겨서 지금 식민지 바로 직전이라고요. 그럼 내려서야죠. 아니, 맨날 일제시대, 친일파 욕하잖아. 왜 욕해? 자기들은 그 지금 나라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치고 있으면서. 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가 진실이고 정의입니다. 다들 마무리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만화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만화나 영화 내에서 뭐 이제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 정의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 일어나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들 지금 나오시고 우리 알려야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서울시장 했던 오세훈 씨가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뭐 민주당이 하는 거 보니까 대선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아니요, 저는 지금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우리들을 구분해 보네 이제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중도입니다. 왜냐? 저는 때에 따라서 대깨문들이 옳은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금의 미래한국당은 해산이 돼야 됩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중 이제 대깨문 그쪽 사람들이 미래한국당 해산하라. 저도 동참할 겁니다. 중도잖아요. 지금 뭐 이제 걔네들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 미래통합당 와와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거 아닙니까? 잘못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참, 거의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권력을 그냥 가져간 거잖아. 권력이 아니고 나라 자체를 지금 그냥 도둑질해 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당의 네.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이 네. 우리가 177석을 차지했으니까 네.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도 된다. 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 이랬지만 예, 예. 내가 그걸 들으면서 네. 야 정말 참 지금 싸그리 다 가져가려는 거죠. 야 저게 네. 뭐 상임위원회 갖고 가는 거 이런 거 관계없이 네. 내가 속에서 취미로 오는 것은 그게 너가 정당한 방법을 가졌느냐 이야기예요. 네. 그 말이 이만큼 튀어나오는 예. 거예요. 예. 응? 근데도 지금 한마디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있어. 그러니까. 예. 응? 지금 보면은 그 이제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잘해서 그나마 표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뽑은 게 그들이거든요. 응. 아니,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소개표 이렇게 보면은 사전투표만 봐도 보면은 원래 저 이제 민주당 쪽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지금 큰 격차로 이겼어가지고 저들이 부정선거를 했어도 어느 정도 이겼어야 된다고요. 근데 워낙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저렇게 못해도 지들도 못해서 비등비등하게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지금 실제로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다 부정이 들어가니까 큰 격차를 진 거죠. 그렇죠. 애시당초 새로운 지금 우파 목소리가 낼 당을 지금 미래통 현재 미래통합당이 지금 맡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이제 우파 정당이 나오고 이제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지금 정치 쪽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있음으로 해가지고 길을 갈아먹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네네네. 더 이상 여태까지는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쪽 탄핵 세력들이 지금 잡고 있죠. 미래통합당 예전에는 그래도 거기에도 지금 올바르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을 했어요. 툭하면 막말이다 못하면서 다 쳐내서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다시 고쳐쓰기 힘든 사람들밖에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당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네.